네. 아, 모니터. 유패 아. 넵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패라고 합니다. 네, 쓰레기. 아니, 생각해보니까 지금 막 메탈 깔았는데 쓰레기가 왜 위에 올라가 있는 거지? 냥. 일단 오늘 찍을 영상. 택배가 왔습니다. 저번에 이거 안 버리면 참 다행이구먼. 근데 이거 왜 아직도 안 버리고 있었지? 그때 유령토끼 여러 개온거 이후로 택배가 이제 그 다음날에 하나 더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찍은 지가 벌써 한 4일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쓰레기를 안 버리고 있네요. 택배가 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깐만. 냥. 이거 이제 택배가 단댁이니까 이제 부택이거든요. 이거 말해도 되나? 부택인데 문제가 있다면, 보통 이런 걸 택배가 오면 서비스 카드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서비스 카드라는 게뭐 주고 싶은 마음,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굳이 안 주셔도 되긴 하지만, 좋댔군. 이거 하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사카 미코토예요.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 부택 하나 왔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이걸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놓고 이제 영상이 지금 1분 41초 됐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더 자르다 보면 아마 1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어그로를 끌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유령토끼 말고도 모으는 게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이건데,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앨범이냐면요. 프로텍터 한 장씩 모은 앨범입니다. 그동안 친구한테 받은 프로텍터, 그냥 한 장씩만 딱 끼로 구한 프로텍터. 제가 쓰던 프로텍터를 여기다가 다 모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안 모으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유령토끼의 일러스트 이거 하나밖에 없는 이유도 사실 이거 말하자면 옛날 여기에다가 그 프로텍터를 이제 다시 집어넣겠었는데 지금 현재 유령토끼가 148장이 되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빼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여기가 프로텍터 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 아마 복주머니 영상이라고 벌써 그게 한 3년인가 4년이나 된 영상인데 그때 한번 보여주고 아마 거기서 정지됐을 겁니다. 더 이상 추가된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 보여줘야 하네. 그래도 뭐 추가된 게 있지 않을까? 이게 아무리 내가 도중에 안 모았다고 해도 아마 추가된 게 있을 거야. 근데 언제 이렇게 모았지? 아마 이게 고등학교 때 모은 건데 이거 고등학교 때 어떻게 모은 거야? 여기 미사카 미코토의 미사카 미코토 프로텍터가 있긴 있었군요. 아마 이게 이거 한 장이 끝일 겁니다. 그리고 이거 종류별 다 모겠다가 이거 실패한 거구나. 오.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모았었네. 오, 오, 이런 것도 있었군요. 잠깐만. 님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을 못 보여줘요. 내가 알기로는 여기 뒤가 아마 19금이 먹을 거야. 뭐요? 진짜 19금이네. 헐. 잠깐만요. 이거 잠시만, 이거 뒤에부터 진짜 보여도 되나? 이거 진짜 보여주면 안될것 같은데. 야, 나 이거 언제, 나 옛날 이거 어떻게 쓸 생각을 했냐? 미친. 살색밖에 보이지 않아. 다 살색밖에 보이지 않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허어! 여기, 뭐였냐. 여기는 건전함. 여기는 건전하고, 이 뒤에는 보여주면 안 돼요. 이게 건전한 거예요. 여기가 건전한 거야. 이런 미친. 어릴 때뭘 모은 거야. 고등학교 때, 물론 고등학교 때는 창창하던 시절이긴 하다만, 너무 창창했다, 야. 아마 이걸로 영상 찍었던 걸 기억하는데, 괜히 노란딱지 먹었던 게 아니었군, 그 영상들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버려. 냥. 나중에, 잔디겸한테 부탁해가지고, 이거 여기다 앨범 추가도 되냐고 물어봐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이 5분이 나왔어요. 아마 이거 편집하면 4분일 텐데 어떡하지? 더 보여줄 거 없나? 되게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충무마 매트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거 프로텍터 하나로 영상을 9분 만들기 성공! 아마 나가면 7분이겠지? 아무튼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